가수의 비주얼. 오직 외모와 노래하는 비주얼만으로 실력자와 음치를 가려내라. 자, 지금부터 너목포 시즌2답게 더욱 강력해진 미스터리 7인을 공개합니다. 강력합니다. 너목포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나얼이라는 친구는 보통 가수가 노래할 때 저렇게 3자를 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나얼이라는 세 번째. 것을. 뒤에 보시면 나얼이고. 울산 나얼이 직접 방청객으로 오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얼. 1대 울산 나얼 방성호. 2대 울산 나얼 저격수 권민재. 그렇게 오셨었죠? 여기 그들보다 더 세고 강력한 나얼 연대기의 대미를 장식한 세 번째 나얼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더 세다고요? 없을 텐데. 더 세. 과연 세 번째 나얼은 이름에 걸맞은 미친 실력자일까? 아, 근데 리듬 따는 게 좋다. 리듬. 자, 요란했어요. 아무튼 리듬 따는 게 너무 간질간질하네요. 댄스곡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지 그렇게 뭘 못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너목포에 나왔던 나얼 두 분이 굉장히 실력자였었거든요. 이분도 실력자였지 않을지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얼 연대기를 이어갈지. 자, 세 번째 나얼의 립싱크 무대 공개합니다. 자, 우리 방성우 씨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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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아니야. 이건 내가 100% 장난. 아니 저는 이분 립싱크 하실 때 구나얼 씨를 봤어요. 방성우 씨. 신나얼 씨의 등장에 구나얼 씨가 내 경쟁자는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전 일단 음치 같고요. 아, 음치 어떠세요? 나얼 선배님 곡을 부르는 사람 되게 많이 알거든요.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임이 있나요? 그 트릭이 아닌가? 그 약간 좀 사골 풍물 뿌려내듯이. 나얼을 너무 울거냈다. 아,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얼 씨를 그 커버곡 하는 분들은 나얼 패밀리가 있죠? 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누구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노라조. 노라조는 맞아. 2층에 맞아. 3명을 제가 추천합니다. 2층 3명. 2층에 3명? 나얼 베테랑. 저 욕하면 안 돼요? 나얼. 어? 제가 본 음치는 아까 생각이랑 많이 다릅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최수우 씨.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제가 본 음치는 보이십니까? 제가 본 음치는 발라드 베테랑. 아니, 그리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 발라드 베테랑 확실히 이런 거 맞아요. 맞아. 성민이는 맞대잖아. 자, 그리고 맞아요. 나얼. 세 번째 나얼. 자, 마지막 그리고 한 명. 세 번째 나얼 아니야. 세 번째 나얼은 진짜 나얼이에요. 아니야. 세 번째는 시름과 여기서입니다. 시름과 여기서. 아, 계속 보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발라드 베테랑 세 번째 나올 시름과
여기수가 2라운드 탈락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발라드 베테랑부터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 베테랑은 너무 좋아요. 이게. 뭐가? 퍼포먼스가. 알아,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아니지. 연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질 않았다니까. 야, 이거 내가 1등 한다고 내가 상금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자, 신성훈 씨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원래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신데. 자꾸 답답하니까. 자, 그러면 발라드 베테랑의 진실을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진실의 무대야. 열려라. 3, 깨. 자, 화려한 무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잘생겼다. 과연 그는 극장 직원일까요? 그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 시간입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목소리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목소리 얇을 거야. 네, 오늘 선... 봐봐, 얇잖아. 목소리 얇잖아. 뭐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네, 오늘 신승훈 형님과 듀엣 무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에 제 오늘 노래 듣고 평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 나가면 영화관에 저 보러 많이 오세요. 진짜 음치 같아, 나. 음치, 음치. 자, 발라드 베테랑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완전 실력자. 어머, 아이빌립, 아이빌립. 연기를 꿈꾸는 사람 같아요. 얇을 거야. 네, 오늘 얇잖아. 확실히 가짜 같아요. 실력자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손동작이 좀 과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시네요. 네, 원래 이렇게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근데 중학생 때부터 신승훈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성도 그렇고. 네, 영상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했습니다. 아, 아깝네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릴 적 나의 우상, 나의 꿈을 키워준 신승훈 대선배님과 함께 네,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 꿈을 무참히 짓밟으셨어요. 아니, 만약에 진짜 두 분이서 합동 무대를 보여주셨다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노래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I believe라는 노래가 많이 질러도 안 되고 그냥 불러도 안 되는 노래인데 되게
탐나는 보이스예요. 아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칭찬 한 장 받아가세요. 네. 자 앞으로의 꿈이 뭡니까? 전 앞으로 신승훈 선배님처럼 좋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의 꿈을 저희 너무 고마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발라드 베테랑은 실력자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너 진짜 잘한다. 자 다음은 자 세 번째 나월의 정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무대야 나와줘. 자 과연 세 번째 나월은 너목부에서 계속 화제작으로 나왔던 나월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곧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립싱크를 너무 못하고. 자 마지막으로 신승훈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목소리 나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아니에요. 전화 아닙니다. 전화 아니에요. 그 얘기해. 뭐 얘기해봐. 와이 대신 노래로 증명하겠습니다. 음치야 음치. 입이 너무 안 맞았는데. 야 이봐 나왔잖아 코러스. 자 코러스 군단이 나왔습니다. 자 고군. 신승훈 씨. 네. 조이 차리세요. 네. 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나올 패밀리가 있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 의미 있는. 실력자예요. 근데 립싱크를 너무 못했어. 소양맹이 소리였어. 점점 멀어지나봐 점점 멀어지나봐 점점 멀어지나봐 웃고 있는 날 봐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넌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질 뿐인 걸 점점 계속 실력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력자는 남았을까요? 자, 궁금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25살 대학생인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실력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음치라고 했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절박한데 티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였고요. 그렇지만 제 운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을 좋은 문장을 쓰시네요. 정말 앞에 1, 2대 나올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대결을 펼친다면 자신 있습니까? 아, 졌다위가 어떡해. 왜? 앞서 분들이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노래를 하는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계속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우리 세 번째 나올은 신혁자였습니다. 자, 이제 시름과 여교수의 네. 시름과 여교수까지 실력자였다면 임치밖에 안 남았겠네요. 실력자인 것 같아. 진실의 무대야? 잘할 것 같아. 이리 와! 너무 잘할 것 같아. 너무 잘할 것 같아. 너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할 것 같아. 실력자야, 실력자. 자, 이제 신승훈 씨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승훈 오빠 정말 왕팬이었거든요. 승훈 오빠 나왔다. 오빠 나왔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빠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요. 가짜야, 가짜. 음치시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 노래하는 목소리가 똑같긴 해. 똑같아요?
어, 자자 이제 다 나오냐? 다 나와, 다 나와. 어, 다 나오냐? 다 나와, 다 나와. 제자들인가 봐요. 네, 깜짝 놀라셨죠? 저희예요. 항상 말씀만 피우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항상 잘 가르쳐주시고 어, 잠시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아까 실력자라 그랬잖아요! 자, 과연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떡해, 실력자! 음치야, 음치! 음치야. 아, 근데 음치실 거야. 잘할 것 같은데, 아무나도. 나갈 때 깜짝 놀랐어. 눈물 글썽거리는 눈물 글썽이셨어요.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 마지막까지 속이셨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6살 이소담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그냥 근무하고 계시는? 예예. 예. 어떻게 이렇게 잤냐.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요? 어, 쑥스럽지만 제가 2015년 미스섹시백 기태미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스섹시백? 미스섹시백 뒤태상 뒤태상? 홍나이 오우 아 이분이에요? 오. 사회복지지원센터에 계시는데 미스섹시백 약간 매치가 잘 안 되지 않아요? 네. 오, 신기하다. 세상의 모든 음치들께 희망의 메시지 한번 던져주세요. 자, 안타깝지만 실험과 연주수는 음치였습니다. 기가 있네, 기.